가져갔고요. 20득점 이상씩을 한 선수거든요. 오! 넘어갑니다. 아래쪽으로 3점. 기가 막힌 첫 득점. 아, 이 선수가요. 공격 다 쓰는데요, 지금. 아,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부터 출전이 가능한데 그동안 좀 그렇게 쓰셨을 거예요. 아, 그것도 럭키 포인트. 선수가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거란 말이야. 당황하지 말라고. 네. 괜찮아. 서브 부분 1위입니다. 서브 부분 1위. 네. 기대를 해봅니다. 오! 대각점! 득점! 서브 에이스! 자, 한 발을 잇게 만드는 강력한 서브 득점. 야, 저 선수의 서브 코스가 저렇게 휘어지면서 연습 캐스터 5번 자리도 가능하지만 예. 1번 자리 쪽도 기쁨이 더 커지겠습니다. 드리핑 사운은 1호죠. 예. 그만큼 경기 내용도 오늘 좋았고 전반적으로 우리 카드가 지금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대각선 또 서브 에이스를 만들어냅니다. 자, 오늘 제가 했을 때 3대0으로 완승을 거두었기 때문에 카드가. 근데 그 이후 2라운드에 맞서는 잠자가 많이 살아났지 않습니까? 근데 어쩔 줄 알았는데 지금 최석기 선수의 너무 좋아요.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우리 카드. 자, 다시 서브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첫 라운더에 상대를 주는데요. 아, 오늘만큼은 그 누구도 나경복 선수를 막을 수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한 계단 더 끌어올리는 것. 끝까지 목표는 많습니다. 네. 아, 샷! 장군이 황태기가 이 좋은 서브를 갖고 있다는 것. 세트로서 굉장히 장점이에요. 아, 그렇죠. 세트로 연결하는 이 좋은 서버들이 상대의 리시브를 그만큼 끊을 수 있는 요인이 많이 연속점 분위기를 완벽하게 바꾸는 센터 한타기 팬들을 춤추게 만듭니다. 아, 좋았고요. 리시브가 이 안쪽으로 때리는 전 상황에 득점이 있었기 때문에 송희철 선수도 바깥쪽으로 안쪽으로 조금 밀려 들어오는 그 위치를 잡아주고 있었던데요. 지난 3세트 안드레 산타넬로 선수가 연속 서브 3득점. 36대 36. 정지성 에이스입니다. 에이스입니다. 정말 에이스가 됐으면 생각했거든요. 이 상황에서 서브 에이스 하나 해준다면 네. 박경감은 정말 이보다 기분 좋았었겠죠. 그렇습니다. 자, 37대 36. 정지성! 서브 두 개를 이렇게 끝내줄 수 있다는 거 대단합니다. 모든 득점이 다 같은 득점은 아니죠. 네. 득점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하나일 건데 허용되어 있는 룰들이잖아요. 예. 그러면 비디오 판독 기회가 한 번 더 있어서 흐름을 끊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요. 그죠? 예. 조재성의 서브입니다. 달콤한 서브 서비스! 조재성이 끝나고 다음 경기가 바로 대롱전 보스와 홈에서 1전을 치르는 오케이저축의 경기가 있습니다. 조재성의 서브입니다. 달콤한 서브! 경기까지입니다! 조재성! 삭시는 반대기! 삭시와는 승리 이후에 홈개막전 경기에서도 세트스코어 3대1로 2승째를 만들어냅니다. 배달이 되지 않게? 타치가 그렇죠. 되지 않게 그것을 들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슈의 서브입니다. 서브점! 경기끝! 천안함의 캐피탈이 안산에 와서 결국은 안산 오케이 우연승에 안산 오케이 여지없이 오늘 어이 경기에서 한번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박세리 감독, 박세리 감독 정말 아쉬웠을 테고, 박세리 감독 참 열과 있네요. 그렇죠. 박세리 감독도 뭐 기회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예. 자, 지금 어려운 가운데 승리를 했기 때문에, 최태훈 감독도 포트 안에까지 가서, 포트에 숙제일 텐데, 지금 1라운드 마치고 나서, 강희 선수가 좀 뭔가 더 맞아떨어진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오, 강한 점이에요! 23대 25. 연속 득점의 흐름입니다. 그렇습니다. 김민혁의 서브. 이번에도 강했어요. 연속 3득점을 돕고 있는 김민혁. 지금 시험 코트로 왔는데 문정기 선수가 또 부상 때문에 나갑니다. 아, 베스트 멤버로 한국전 서브 득점! 서브 4득점 차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어느 쪽이 팀가? 아! 광인과 용을 위해서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그 스코어를 서브로 잡았던 김민정! 오, 지금 오, 서브 최적점! 자, 김민정 오늘 표정이 참담하다는 게 더 무섭습니다. 맞습니다. 김민정 선수가요, 잘했었는데, 네. 오늘 홈에서 잘해주고 있습니다. 아, 서브 득점! 8개! 와, 8개! 기록을 만들어내는 김민혁! 이 정도 때려주면 이건 뭐 오케이요. 네. 한 경기 최다 서브 기록 김민혁! 연속 득점! 물론 한 경기 최다 서브 득점은 15득점인 그로저가 있습니다만 네.